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복음이 좀 어렵다 하는 분이 계셔서 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고 또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 이러한 영혼의 필요, 특별히 우리의 근본적인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의 이러한 이 지성이, 머리가 약간의 노동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중하셔서 이렇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이 첫날부터 했던 대로 하나님이 만약 살아 계시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단하지만 단순한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날부터 했던 것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뭘쓸것 같죠? 뭐 하도 이렇게 이제 해서 다 외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이 되지 않는 이러한 이 조건은 깨달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만드셨는데, 우리가 뭔가 이러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이 이렇게 필요하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 돌이키기 힘든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의 이러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이제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은 지식, 지식 가운데 진리와 관계가 있죠. 진리의 이러한 지식을 깨달음으로써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진리의 지식에 대한 이 깨달음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 나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대로 우리가 그 답을 알아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 이런 방향이 나오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러한 이 본질이 우리의 이러한 이 본성을 만들었고, 이 본성이 우리의 이런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육체와 영혼이죠. 육체와 영혼인데, 우리의 이러한 이 삶에서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수고하고 하루에 세 끼씩 최소한 두끼 이상을 이렇게 드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을 유지해 왔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거의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았던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형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영혼은, 첫째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의 이러한 영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이고 또 생각이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그 흙을 육체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사람이 된 거죠. 그 사람은 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분은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누리다가 때가 되면 기회를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고 또이 만물을 사랑으로 이렇게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이분의 이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문제가 이제 생겼는데, 이 문제를 성경에서는 이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이렇게 들어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또이 뱀이 사단의 도구가 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뱀은 괜찮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뱀의 이러한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말에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던 대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이 들어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러한 이 뱀의 말을 들으면서 어두운 영이, 그 힘이,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죄익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힘이죠. 이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모욕하고 또 저에게 상당히 좀 불편하게 하면 속이 상당히 좀 쓰리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화를 돋으면 이게 이제 꽉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목까지 올라오게 되면 침을 한번 꾹 삼키죠. 그런데 이게 이제 화를 더 돋구게 되면 올라오는 거죠. 이제 이까지 올라오게 되면 한번 시원하게 나도 한번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온갖 독설이 나오죠. 그렇게 해도 이제 화가 풀리지 않으면 이게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 정도 올라가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저 주위 사람들이 폭탄 맞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가도 안 되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 더 붙이 오르면 이제 뚜껑이 열린다고 하죠. 뚜껑이 열리면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가 이야기를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가 올라오느냐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화를 안 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올라오는데 이게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힘, 이 힘이 사람을 끌고 가는데 죄의 힘이 물론 이 나쁘고 악한 것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어디에 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탐심, 욕심. 사람의 이러한 욕심이 끝이 없죠. 이러한 욕심이 우리의 이러한 이 생애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느냐, 내 피로를 채워주느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네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라, 좀 손해를 보더라도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교육이 들어와도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가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아도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듣고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직한 것보다 부정직하더라도 내게 도움이 되면 우리는 그걸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어두운 이 힘이 결국 우리에게 들어오는 온갖 올바른 것에 대해서도 굳게 하고 나가게 해버린 것이죠.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선악과의 이 과실을 따먹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결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거죠. 이게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어제 저녁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라는 이 관계 가운데 파괴가 일어났죠. 파괴가 일어났는데 이건 그 첫 번째 파괴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이런 관계 가운데 친한 친구였지만 정말 하는 게 아니면 어느 날 아니다 이렇게 끊어버리죠.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쓰리지만 3개월, 6개월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온 뜻에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끝이냐? 그게 아닌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될 이 사랑이 있었는데 이 사랑의 공급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의 공급이 끊어지고 나니까 내 마음에 이러한 이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마땅히, 그리고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해야 될 사람인데 내게 힘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마음이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이 힘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이 사랑을 자가발전을 못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안 받으면 내 마음에서 사랑이 우러나오면 되는데 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서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어두운 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해 갔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계의 파괴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이것을 먹고 난 이 선악과에서 중요했던 건 그거였죠.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었던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책임도 졌어야 됐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진 책임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한테 아담과 하와 이 두 분에게 끝났더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유전되었어. 계속해서 지금도 여자분이 출산을 할 때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죠. 아,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수술해서 또 애를 낳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그 고통을 피해 가려고 하죠.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벌을 피해 가면 거기에 맞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들도 그렇죠. 아버지가 워낙 부자다 보니까 땀 안 흘려도 밥 먹습니다. 이런 분이 나오죠. 그런데 땀 안 흘리고 밥을 먹으면 남성에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이 부잣집 자녀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저는 놀고 먹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해가지고 그 회사 돈 버는 거 신경 안 써요. 돈이 나가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워낙 돈이 많으니까. 아, 저는 이 부자를 잘 모르는데 어떤 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밑에 있는 돈이 너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 위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눌려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부럽든지. 네, 어떤 사람은 빚에 묵어서 죽을 맛인데. 아, 그런 분들이 뭐 자기 회사 하나 차려놓고 돈 들어가는 게 뭔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 자기는 이런, 그래서 남성들의 고통은 없는 직업이죠. 직업이 없으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직업이 없을 텐데, 뭐라도 좋으니까 시키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급료가 작아도 상관이 없고, 일이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게 행복하고, 또 건강이 있다는 게 좋습니다. 까지. 직장이 없을 때는 마음이 그렇게 낮아지죠. 또 구해지면 생각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결정에 대한 이 책임을 져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 간의 이러한 이 관계도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행복하기를 원하고 노력하잖아요. 두 부부가 함께.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신혼이 좋잖아요. 신혼 때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그렇게 자꾸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느냐 하면 어릴 때는 분별이 좀 적은데 나이가 좀 보면 아는 게 많아요. 시어머니가 왜 잔소리가 많으냐 하면 아는 게 많거든 본 게 많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같이 집 온 며느리가 아는 거 보니까 양이 안 차. 그래서 교훈의 말씀을 좀 했는데 이 며느리는 그걸 또 잔소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건 어쨌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아내도 본 게 많죠. 그리고 아는 게 많으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그게 또 듣기가 싫은 겁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 이 만물을 다시 드리는 제왕과 같이 만들어졌는데 한 끼 밥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이것만 해도 속에 오라통이 터지는데 그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남편은 또 그러니 오가는 말들이 불평스럽고 좋지가 않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가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형제간에 이러한 갈등도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심각해지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의 이 공급, 이 통로가 뚫려서 이 공급되는 이게 인간의 제일 필요였죠. 어떤 임금이 길을 가다가 아 옆을 이제 좋은 이러한 경치를 보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아 어디 한 모서리를 지나가는데 좋은 이러한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밭은 모양도 좋고 위치도 상당히 좋은데 아니 그런데 그 밭에 잡초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게 밭을 워낙 일구지 않아서 그랬는지 가시와 엉큰기가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밭에 이런 이 둘레 이게 담도 이렇게 해놓았는데
담이 무너졌어. 그래서 뱀도 들어가고 여우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이제 거기 멈춰라 하고 이제 생각이 깊었더라 하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밭은 대개 우리 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러한 마음이 깨끗하고 정돈되고,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선이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이 답이 없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온 과거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던 이 죄와 허물, 그리고 내가 올바르게 살았다 하는 이것도 지나면서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는, 그러면서 내가 이때까지 산 이것이 뭘 위해서 살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왔는가 하는 이러한 아쉬운 마음과 돌이켜보면서 허망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죠. 그건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방치된 상태에서 오래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마음에는 탐심과 욕심, 죄의 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게 뭐냐면 부패한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은 게,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죠. 하나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선악과 맛도 본 적이 없고 구경도 안 해봤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는 하나님 왜 또는 왜 막으시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 오늘은 좀 제가 질문을 좀 바꿔가지고 제가 꼭 이건 좀 알고 넘어가야 돼. 좀 억울합니다. 제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이 형편이 됐으면 제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맛도 안 보고, 아니 우리 조상되는 아담과 하와 그 어른께서 잡수셨는데 그럼 그 두 분이 책임지시고 그 자녀들인 우리는 그냥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넘기십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이,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있다 보면 이제 여기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도 이 부패성이 있는 거죠. 아담 할아버지는 참 오래됐죠.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니 이분이 저걸 잡쌌는데 너무 기간도 길고 뭐 중간쯤 오다가 끝날 만도 한데, 이걸 악착같이 지금까지 이걸 저한테 이렇게 와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부패성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라고 하는 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에 제 부친이 있었죠. 제 아버지께서 결혼을 하신 다음에 저를 낳은 거죠. 저를 낳기 전에 제 부친이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저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 부친은 또 제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결혼을 하신 다음에 제 부친은 낳기 전에 돌아가셨으면 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조부, 고조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아담이 나오겠죠. 성경에서는 아담의 허리에서 사람이 나왔다. 허리라는 건 남자의 힘을 상징하는데,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게 여자는 밭이라고 남자는 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그 자궁의 난자와 합쳐서 그래서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의 이 허리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사실 이렇게 쭉 다 들어간 물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할 때 사실은
아담은 한 사람이 아니고 온 인류를 대표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결국은 우리에게 여기까지 온 거죠. 이러한 이 범죄를 우리에게 오게 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A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건 제 부친과 모친과의 이러한 피의 흐름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죄는 이런 형태로 전해져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고 우리는 이제 이 부패성에 대해서 더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우리 조상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패성, 이거 상당히 선천적입니다. 타고나죠. 고양이하고 쥐를 아주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눈도 아직 안 떴을 때 둘이를, 고양이와 쥐를 한 군데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쥐가 이제 크면서 고양이를 보면서 아, 형아, 형아는 왜 그렇게 커?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뭐 자기 한 배에서 나온 줄 알고. 그래서 쫙 키워가지고 세월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어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고양이에게 이 쥐를 잡아먹으라고 가르친 적이 없고 이 고양이는 그 성장하면서 그냥 이 쥐를 그냥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이 타고난 거죠. 우리의 이러한 이 죄도 타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짓느냐. 세 살 먹은 어린 애가 거짓말을 하면서 눈빛이 변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이 죄가 타고났기 때문에 자기한테 불리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물으면 일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변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분리한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안 나가는 거죠. 왜? 그걸 통해서 자기가 그 결과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될 거니까 이건 이 선천적이죠. 또 하나는 이 전적인 부패입니다. 우리 이러한 이 부패의 정도가 심각하죠. 뭐 조금 이렇게 한 모서리는 부패하고 나머지는 괜찮으냐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이 삶이 전적인 이러한 부패가 나오는데 이 전적인 부패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의 공급을 안 받는 이게 이 전적인 부패의 가장 그 근본 원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또 이런 사회, 환경과 이런 관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에게의 관계도 파괴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의 관계가 파괴되는 이게 여기에 그친 게 아니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건 인간관계의 이런 파괴였죠. 그다음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동물을 포함한 모든 환경이 범죄하기 전에는 호랑이를 불러서 이래 하면 호랑이 와요. 그래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 했을 거죠. 파괴나고 난 이후에 아니 산길을 가다 호랑이를 만나면 호랑이가 감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한 이 제왕 같은 이 인간에게 눈을 부릅뜨고 딱 쳐다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우리 자녀들도 부모한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 불편하잖아요. 아유 다 그 눈을 그렇게 부릅뜨고 하다 눈을 까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아 그래도 자식이 그래도 불편한데 감히 그 짐승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쥐도 그렇다 하더라고. 도망을 가다 막다른 길에 딱 도망하다가 딱 걸리면 고양이를 향해서 한번 딱 쳐다본대요. 쳐다보면서 쥐가 뭐라고 하냐면 양! 하면 소리를 합는데 그래가 위기를 모면하면서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어쨌든 위급하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만물의 형장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 왕 같은 존재 앞에서 어떻게 눈을 부릅뜨냐 이거지.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는데 뱀이 와서 이게 다리를 물어요. 감히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땅이 지진을 해서 사람을 삼킵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다른 거 쓰는 건 이해되는데 사람을 왜 쓰냐 이거죠. 왜 빗자루 쓸듯이 다 쓸어가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모든 게 저주된, 저주받은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자기 자신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정신병동의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죠. 나라가 부유할수록. 그런데 정신병동에 안 가도 사람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약간 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씩 다 돌아가요. 요래가 다 전부 요래 보면 여기 정상이라. 근데 이렇게 딱 바로 있는 사람 보면 이상한 거야. 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바로 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가고 바르게 가고 성실하게 가면 그리고 좀 손해를 봐도 참고 가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바보같이 보이고. 이 세상이 자기 자신의 일관성이 없어지고 약간 이렇게 이상해진 거죠.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큰 변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서 만약에 끝장을 내려고 했으면 아담과 하와를 가인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생산하기 전에 끝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 고통을 길게 해서 끝까지 가냐 이거죠. 거기서 마무리하고 끝을 냈으면 오늘날 제가 태어나서 이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생각할 일도 없고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고통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두셨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이 읽었던 구절인데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이제 뭐 요울만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말씀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인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반드시 죽이겠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없다. 이 일은 내가 분명하게 진행할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진행해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진행해 오셨는데 이걸 살펴보면 하나님이 좀 특별한 면이 있어요. 이런 면이 있죠. 사람은 영혼과 뭐가 있느냐 하면 육체가 있죠. 이 죽음이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영혼에게 끊어질 때 이때 이 영혼은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그 영혼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사랑의 공급이 끊어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사랑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랑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 이 부패한 가운데서 태어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바로 일어났던 게 뭐냐면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딱 끊긴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분노했죠. 누구에게? 사단에게. 왜 분노했느냐 하면 뱀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급이 끊어지면서 그런 거죠. 아름다운 이러한 동산이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끼면서 어두워지는 거 있죠. 만화 영화 같은 걸 보면 갑자기 어두운 어떤 힘에 의해서 전체가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화려했던 이러한 색들이 회색으로 싹 변하는 거 있죠. 아담과 하와의 이런 마음 가운데 뭘 느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의 공급을 통해서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이 마음이 먹구름같이 부옇게 되는, 그리고 이 마음의 그 사랑의 힘이 갑자기 끊기는, 이걸 딱 경험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혼의 죽음이었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곧바로 이거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육체도 바로 끝냈어야 되는데 시간을 둔 겁니다. 일정 기간 살게 하고 끝낸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살게 하셨느냐?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죠. 만물이 사람이 없으면 만물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걸 다 이렇게 접을 거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아담을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하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생산해서, 그래서 이 아버지 대, 그 다음에 아들 대, 손자 대, 이런 것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끝났지만은 나와 자녀는 있고, 내가 끝나면 내 자녀와 내 손주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대를 있게 한 겁니다. 왜 이런 대를 있게 하였느냐 하면, 그게 두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회복입니다. 무엇이 회복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그 사랑이 인간의 마음에 다시 회복되어서 그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사람을 바로 죽이지 않고 일정 기간을 둔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존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를 살려두셔서 저를 여기에 또 낳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내 자녀를 낳게 하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회복이죠, 뭐.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성이 이렇게 가득하고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더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의 공급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의 공급이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이 땅에 두시고 다시 나게 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분을 모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 그분을 모시게 되면 하부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의 공급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빼면, 만약에 우리가 영혼의 회복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에서 떼고 나면 왜 사십니까 하는 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철학을 했죠. 철학도 BC 7세기부터 그 다음에 이제 5세기부터 해서 한 3세기까지 이때가 이 철학에 있어서 거의 꽃을 피운 시대죠. 잘 아는 대로 여기 소크라테스와 또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 3대 스승과 이 제자가 여기에서 완전히 장악하면서 그 아루에 많은 이 철학자들이 여기 나왔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2100년, 2200년이 지났지만, 이때 당시에 정립했던 그 명제들, 그 사상들을 더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철학을 통해서 아직 뭘 못 찾았느냐 하면 왜 삽니까 하는 이것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거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간의 이러한 이 지성을 가지고는 이걸 못 찾아요. 이건 뭐냐면 일찍이 인간들은 밥 먹고 사는 게 전부 다 아니다는 거, 우리만 아니고 우리의 조상들, 거기의 조상들 다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밥 먹고 살만하면 생각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인 거죠. 그리고 뭐 좀 괜찮은 이야기 해라, 들어주마.
그리고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이러한 때도 있었죠.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 답을 못 찾은 겁니다.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공급을 받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던 때까지는 모르는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 이걸 꼭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3장 15절을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도 이제 몇 번 봤던 말씀이죠. 이 세상의 이제 시작입니다. 뭐 세상이 어느 날 끝나겠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여기에 사신 분들입니다. 여기 사신 분들 이제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베푸시던 은혜가 뭐냐면 자녀를 낳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회복에 이러한 이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이 회복에 이러한 이 기회를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바로 끝내지 않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육체의 삶을 더 허락하시면서 곧바로 뭘 보이시느냐 하면 이 회복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에서 대해 네가 왜 그랬냐 물었죠. 그리고 하와에게도 물었지 않습니까? 끝날 것 같은 말로 묻습니까? 물었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 다시 내가 길을 보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회복의 길을 여자의 후손이 나타낼 것이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이 이 기대 속에서 살았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 때 이름을 가인이라 했죠. 획득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참 신비로운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망했죠.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쭉 보면 이런 게 계속 흐릅니다. 라멕이 에녹을 낳았죠. 라멕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의 뜻이 뭐냐면 쉼입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이 노아를 딱 낳고 나서 보니까 예, 또 보통 인물이 아니라 얘다. 얘다. 그래서 이건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여기에서 나를 회복시킬 자녀가 이제 나왔구나. 범상치 않는 인물이 나왔다. 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성경의 역사 가운데 뭐가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거 좀 범상한 인물이 나오면 얘다 이런 거야. 그래 뭐 여호수아. 네? 우리 구원할 자, 야, 얘 보니까 얘다, 이거지, 요수아. 예?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 이제 성인이 직접 말씀하신 이름을 예수로 하라. 구원자죠. 예수와 같은 뜻인데. 얘 보니까 얘다, 모세. 얘다, 뭐,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에 있는 이런 인물들을 보면, 범상치 않는 애만 나오면 이름이 이렇게 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요 아담이, 눈치를 채서 무슨 눈치를 챘느냐 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할 거라는 것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다 했던 거죠.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사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분은 예수님이라. 긴 시간 지난 후에 나오죠. 예수님 어떤 면에서 이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인데 빛이 이제 이게 딱 비치면 이게 세상 처음까지 비치죠. 이게 세상 끝까지 비칩니다. 제일 밝은 데가 여기죠. 여기가 제일 밝습니다. 여기는 조금 어두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보긴 봤는데 좀 흐릿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얘도 했는데 얘가 아니라. 사실은 아니, 예수님이신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였을 뿐 아니라 또 하나를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서로 제사를 드리다가 나중에 일이 생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거절했고 아벨과 그 제사를 하나님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 누가 시켰겠습니까? 아버지 아담이 시킨 거죠. 하나님께서는 뭘 보이셨느냐 하면 이 제사는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죠. 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요만큼 까만 걸 지었어요. 이 죄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짐승을 한 마리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걸 올려고 살짝 옮기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지워지고 이렇게 까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이제 죽이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풀고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조금 이어줬던 겁니다. 잠시.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런 일을 했죠. 그런데 아담은 뭘 못 받느냐 하면 이 제사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 조합을 그때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따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에서만 잔뜩 기대를 걸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도 컸죠. 그래서 이 회복은 이 제사가 합쳐졌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이 제물이 되는 이것을 여기에서 보이신 거죠. 그래서 아담은 이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뭘 보이셨느냐 하면 좀 더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시고 제사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좀 간단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가셔서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믿으면 죄가 해결되고 천국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뭘 그렇게 또 시시하게 이야기하냐 이거지. 좀 풀어서 잘 해봐라 이겁니다. 풀어서 좀 하면 왜 그래 또 복잡하냐. 예? 말로 5시간 할 거 없습니다. 5분 딱 하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상세한 걸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제사를 통해서 이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 기회를 이 세상에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회를 잡고 그 일을 성취한 사람의 삶은 어떻느냐면 회복과 아울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부패성을 극복해 갑니다. 그 죄를 점점 이겨나가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큰 죄라 생각했지만 이걸 그 힘으로 이겨나갑니다. 부패성을 극복해 가죠. 회복되면. 근데 이 기회를 아예 거절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절하고 사는 사람들은 또 삶을 살면서 문명을 이루어 가죠. 어떤 문명을 이루어 가느냐 하면 아, 밥 먹고 사니까 좀 여유가 있어 노래도 좀 부르죠. 노래 부르려고 하면 악기도 좀 필요하고 악기도 또 다양하게 필요하잖아요. 그 악기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또 그걸 운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것만 필요하면 노래책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쇄도 발달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노래 짓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어떤 카페도 있어야 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문명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핸드폰까지 나온 거죠. 지구 반대쪽에 있어도 바로 지금 통화가 되는 겁니다. 이 문명이 눈이 부시도록 발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한 이 사람들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했는데 이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건 인간 마음속에 있는 부패성은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인간의 노력이죠. 철학을 해도 안 되고 먹고 사는 걸 해도 안 되고 부를 축적해도 안 되고 권력을 사가도 안 되고 되는 게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패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인간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이루어냈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나는 그것을 극복했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연구하고 그렇게 추구한 사람들은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부패했다는 것만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만 발견하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이것을 발견하는 그 이상을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고 기회를 이렇게 주셨지만 사람은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거절하고 이것을 거절했으니까 내 마음에서 뭔가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게 이제 인간의 역사죠. 안 되는데 합니다. 해봤던 사람이 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 황제가 후궁이 1만 명 아닙니까? 얼굴이나 이름이나 외우겠습니까? 우리 항산에 있는 김석태 형님 자기 자녀들 나이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이름도 헷갈린다고 하는데 이 뭐 후궁이 1만 명 되면 걔가 쟨지 쟤가 얜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식사 한 끼 하는데 트럭이 한 트럭 반입니다. 그거 한 끼를 만드는데 반찬은 100가지 조리사가 1500명입니다. 일반 백성들 보면 두 끼씩 먹으라고 해요. 우리 인구가 많으니까. 자기는 네 끼씩이나 먹어. 그래가지고 다 단명했죠. 그러면 이 황제가 다 가져봤잖아요. 어느 역대 황제 가운데 이 부패성을 해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더 풍부하니까 더 부패해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더 추구하는 인간이 이것을 향한 이 추구는 집요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것에 대한 해결을 위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왔고 수고해온 이것이 인간의 이러한 역사죠. 최소한 하십시다. 이렇게 하시고 까락지 한번 드시고 이렇게 위로 한번 올려보십시다. 힘껏 올리시고 고개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그 다음에 날개하시고 날개를 하시고 또 한번 숙여보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예, 반대손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밑으로 예, 반대도 한번 내려보시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조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참 피눈물 납니다. 인간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선택한 게 종교입니다. 물론 이 내면의 갈망도 있기도 하지만 이 종교를 통해서 이걸 극복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좋긴 합니다만은 이 진리의 올바른 지식이 좀 결핍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올바른 지식이 결핍되어 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간의 이러한 마음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 사랑이 끊어져 있다는 이게 문제의 핵심인데 이걸 빼버린 거예요. 이걸 빼니까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옳게 살아라고 한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살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지연제가 수미상같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안 되잖아, 이게. 그 종교라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빗나가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전쟁 가운데 종교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십자군 전쟁, 백년 전쟁, 30년 전쟁 전부 종교 전쟁 아닙니까? 이러한 이 결핍된 진리가 결핍된 이러한 이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도 많이 가죠. 왜냐하면 다른 길도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이 사상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호소력이 있죠. 이 사상이란 이런 거죠.
공산주의. 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먹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같이 일해서 같이 나눠 먹으면 좋은 세상이 안 되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래도 공평하게 일하게 하고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지도자들 계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 필요한데 공산주의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최고로 부패했습니다. 완전히 뭐 끝장을 낼 정도로 부패했죠.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이런 양반들이 만약에 인간의 내면의 이 부패성을 만약에 봤다면 이 부패성을 제대로 생각하고 기억했다면 이거 안 되는 거 알죠? 소련에서 이게 이제 공산한다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밭에도 호박을 심었어요. 그런데 다 그럴 수도 없으니까 자기 집 울타리에 열린 호박은 개인이 가져가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호박 수확할 때 보니까 자기 집에 울타리에 호박은 이만해요. 에? 그런데 공동농장에서 나오는 호박은 아유 막 콩을만해. 그러니까 이게 자기 거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뭘 했어요 키우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군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기업체를 뺐어요. 어떤 형태로든 군인들한테 맡긴 거예요. 수년 지나면 거의 부도나버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그럼 공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자본주의가 되느냐? 자본주의는 어쨌든 좀 다르죠. 근데 여기에도 좀 발달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을 또 팔아먹네. 인신매매를 하잖아요. 이 사실 이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는 유물론을 배격한 건데 사람을 무건 가치 취급하지 않는 건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가니까 이거 뭐 같이 노는 거예요, 이게. 350만 명이 노숙자로 있는 데가 미국입니다. 그러니 이게 자본주의 되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해보는 게 수정 자본주의죠. 유럽에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가 좀 잘 살게 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노숙자들 좀 먹여 살리자. 그래서 이제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노숙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좀 복지를 좀 약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이 기대했던 게 뭐냐면 이걸 기대합니다. 역사죠. 역사란 이 세월이 지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좋은 생각들이 나와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18세기까지만 해도 절대 군정들이 많았죠. 전제주의, 그러니까 왕들이 지배하는 이러한 데가 많았습니다. 이제 1800년대 이제부터 해서 많은 혁명들이 일어납니다. 뭘 했느냐 하면 자유를, 억압에서 자유를. 그래서 이 19세기 들면서 많은 사람, 많은 나라들이 이제 자유민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생각했느냐 하면 시장도 자유 경제로 가자. 그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되면 가격을 이렇게 적절하게 형성이 되면서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정말 좋은 이러한 사회가 될 거다 하는 이러한 것을 기대했죠. 이걸 기대하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제 좀 되는구나. 라고 꽃을 피우는 그때에 일어난 게 뭐냐면 세계 1차 대전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안 된다. 국제연맹을 만들자. 이렇게 한 거죠. 국제연맹을 만들고 얼마 안 있어서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또 죽어가죠. 그래서 이래서 안 된다. 유엔 연합을 만든 겁니다. 유엔 연합을 만들어 뭐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너가 왜 간섭하냐?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자기들이 또 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유민이 되고 뭔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두 개의 이러한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이런 실망이 굉장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역사를 몰라도 뭘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화에 맞게 그냥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머리를 짧게 합니까? 문화가 그래서 왜 짧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짧게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투를 틀죠. 왜 틀느냐? 아, 그거 그냥 그 문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화가 어떻느냐 하면 양차대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자유민이 되고 이성을 추구하면서 바르게 가고자 했지만은 죽어간 내 남편과 내 자녀들 이래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이거지. 그 지금 뭘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선과 악 필요 없다. 나는 내가 할 길 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버스 타면 경로 없습니다. 내가 지금 피곤하다 이거지. 할아버지가 그 썩거나 말거나 네? 나는 지금 내 앞에서 전화 거는 사람이 너무 오래 건다. 기분 나쁘다. 그래서 나는 칼로 찔러야 되겠다. 찌른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나는 오늘 차를 타고 가다가 서울시청 앞에서 사람들 확 치면서 차를 돌리는 거야. 왜 그러냐? 나는 오늘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야.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진리를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해왔지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도 안 되고 나 개인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될 턱이 없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꼭 하나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내 인생에 이러한 행복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사랑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다치죠. 그리고 이제 나 속에서도 이 사랑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 재물, 그 다음에 권력 등등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것을 가져보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이 공급이 안 됩니다. 사랑은 나나 세상이나 이 환경을 통해서 이 공급이 불가능한 겁니다. 길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어디서 와야 되느냐 하면 나 밖에서 나 밖에서 세상 밖에서 나 밖에서 세상 밖에서 나를 위해서 공급해주는 제3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제3의 힘, 이것 없이는 우리는 사랑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제3의 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공급을 주기를 원했던 거죠.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와 내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리웠어.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 문제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어디서 왔는지, 죄가 우리 마음에서 어떤 역사를 하는지, 그래서 마음에서 역사하는 그것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파괴시켜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에서 우리의 역사나 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패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고통스럽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더 어려워졌던 이러한 이유들은 다 여기서 온 거죠. 하나님 이걸 한마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죄 해결 안 하고 이래 잘 나가면 끝내죠, 뭐. 이렇게 이제 막, 우리 사람 막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죄라는 게 뭐냐면, 이 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아주 용감합니다. 이 죄가 이렇게 확 올라오면, 죄라는 힘이 굉장합니다. 이 죄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죄에서도 나와요. 부모를 죽인 어떤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 갚기 위해서 뭐 아주 이 뭐 파괴적인 원망과 분노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요. 잘 안 죽습니다, 그런 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몸에 있는 세포들이 협조를 합니다. 내 주인이 뭐 일을 끝내기 전에 안 죽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살아주자. 이렇게 세포도 협력하고 잘 안 죽어요. 언제까지? 내 부모님 원수를 갚을 때까지. 중국 영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 이게 우리의 일안의 삶 전체를 망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를 다 망쳐온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우리의 노력이죠, 이것도. 교육을 받으면 좀 괜찮지 않겠느냐? 좀 괜찮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애 때는 뭐라고 못되게 교육시키게 되느냐 하면 나쁜 짓 하면 인상을 확 써야 돼요, 부모가. 별로 안 좋아한다, 너 그렇게 하면. 인상을 쓰죠. 뭐 애 때리가 말 못 하더라니까. 그럼 애가 딱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안 좋아하는구나. 그 어떤 때는 또 엄마가 싹 웃어.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하는구나. 이거 호불호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소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상만 쓰는 애가 안 돼. 안 봐. 예? 애가 지금 막 거기 돌려 절로 가버리거든. 그냥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 논리로 해야 되죠. 안 되느니, 왜? 이래서 안 되느니. 그 다음에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된데 소년을 같이 자꾸 이야기하면 교훈의 말씀인데 잔소리를 생각하거든. 청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그냥 사는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죠. 이렇게 가르치면 인간 마음 가운데 있는 부패성이 해결되느냐. 이게 안 돼요. 그럼 안 하면 더 힘들죠. 더 어려워지니까. 교육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인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은 죄를 좀 작게 짓는 어떤 그런 효과는 낼 수 있지만 죄 자체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이 세상에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인간 마음에 있는 부패성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내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떠한 역사나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죠. 나 밖에서, 세상 밖에서 새로 우리에게 오게 된 제3의 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럼 이렇게 살다가 말죠. 그렇게 살다가 말면 참 좋겠는데, 이게 또 그냥 살다가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딱 출생을 했는데, 뭐, 언젠지는 모르겠으면 죽습니다. 죽음. 지금 현재 여기 제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하나님을 잘 이렇게 관계를 잘 해서, 그 사랑의 공급을 좀 받아서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하는 이 생각은 들었는데, 교회는 체질이 안 맞는 것 같다. 아무래도. 체질에 안 맞아요. 이 체질이 맞을 턱이 없지. 죄의 체질하고 이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체질하고 죄의 체질하고는 안 맞죠. 체질에도 안 맞고. 성향에도 안 맞는 것 같다. 성향도 안 맞죠. 이 몸이 죄에 익숙한데. 이제 뭐 사랑을 딱, 이 성향에도 안 맞고 체질에도 안 맞고 아무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나 그냥 제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쪼르륵 가죠. 어느 날 이제 죽게 될 거 아닙니까? 죽게 되면 다 두고 갑니다. 그동안 즐겼던 취미생활도 끝나고 돈도 끝나고 아꼈던 사람도 이별하고 그렇게 장동성에 숨겨놨던 다이아 반지도 두고 가야 되고 미운 사람만 안 보는 게 아니고 사랑스러운 사람도 못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끝나는데 여기를 지나가는 죽음 이후에 지나가는 게 뭐냐 이거죠.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죠.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7년이 지나면 머리카락 빼놔 똥은 다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100년, 200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돌아가 버린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흙에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 죽음을 이제 무사히 통과합니다. 통과를 하는데 하나님이 뭘 물으시느냐 하면 인간이 종기하잖아요. 종기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언제 지느냐 하면 죽음 이후에 집니다. 왜 이러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영혼의 그 마음의 사랑의 공급은 끊겼지만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이 삶의 궤적을 통해서 나타낸 죄는 안 물은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부셨어요. 그럼 언제 묻겠습니까? 죽고 난 이후에. 육체에게 묻겠습니까? 영혼에게 묻겠습니까? 왜 영혼에게 묻습니까? 아니,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영혼이 그 나가 때렸습니까? 손이 때렸습니까? 그럼 손에게 물어야지. 손은 쓰고 없어져 버렸는데. 택시 타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사람을 치면은 부딪힌 게 운전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택시입니까? 그 차입니까? 차량이죠. 그럼 경찰서에 누굴 데려가야 되고 차량을 데리고 가야지. 운전수를 왜 데려가면 운전수는 받친 적이 없어. 그런데 운전을 누가 했단 말입니까? 운전수가 운전을 했죠. 우리의 육체를 운전한 영혼은 우리가 육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마음에 있는 이 부패성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죠. 이 죄는 이 어두운 힘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후에 두 세계를 만드셨죠.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지옥은 누굴 보내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옥을 사람을 보낼 의향은 없었어. 딱 보내고자 한 건 어두운 힘입니다. 이것이 있는 데는 어디든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부패성을 보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이러한 이 죄와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딱 붙었어요. 땅콩같이 붙은 거라. 이렇게 붙었는데 죄를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오니까 이 영혼도 함께 와버린 겁니다. 이 지옥은 하나님 설명하기를 불이 안 꺼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안 죽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공급을 받는 걸 성경이 영생이라 하죠. 그러면 우리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여기에서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온도가 1300도 예상 온도. 유황이 놓고 탄다고 했으니까. 휴식 시간이 없죠. 세세토록. 50분 하고 잠이 올 때는 저렇게 완전히 이렇게 딱 앞에서 이야기를 하든 말든 나는 자겠다. 자유의지죠, 뭐. 예? 주무시겠다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푹 주무셔야 어떻게 보면 자유. 이 존귀한 사람, 하나님도 거절하는데. 아니, 아들 감사가 뭐라고 내가 자겠다 하는데 자기가 뭔데? 예? 주무셔야지.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우리 시대의 아들인데 이승을 뒤로 하고 내 졸대로 가겠다는데 내가 지금 강의 시간에 자겠다. 주무세요. 우리 시대의 삶에서 그걸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책임만 지시면 되죠.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이 지옥에서 50분 고통도 하고 10분 휴식이 없는 데입니다. 세세토리야. 꺼졌다 이거죠. 화살표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끝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하죠, 이게. 지옥에 들어갔는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뭐 어떤 종교에서는 가면 뭐 자녀들이 어떻게 잘 이렇게 빌면 부모들이 다시 여기 있다 이리 올라간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언제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킨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로 여기 가지 않고 여기 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뭐 죽고 나서 해보지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게 되면
끝이죠. 이게 인간이 져야 될 마지막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곳에 안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시고 제사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담에게 약속했던 게 뭐였습니까? 여자의 후손, 또 하나는 제사. 그것을 통해서 이 부패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만 해결이 되면 죽어서 이렇게 가는 것은 그 자동입니다. 이걸 해결 못하면 죽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고, 지금 살아있는 기간, 요 시간 동안에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들으시고, 거절하시는 것도 또 자유 아닙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도 거절해도 되는데, 오늘 저녁에 또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또 거절하셔도 돼요. 책임지시면 되니까. 그래서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 귀하신 분들인데, 하나님은 하나 원하십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느냐, 이거 지금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딱 하나. 이 땅에 생명을 주시면서 딱 하나 기대했던 건 뭐냐면, 그 안에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스럽게 살다가 하나님이 겨냥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뭘 하시고 계자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했을 때 그 완전한 그것을 여기에서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